네, 오늘은 주라기 공원을 한번 오늘도 주라기 월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베이버스 주라기 월드. 머리와 몸 전체에 바복 같은 골판과 골침으로 무장되어 있는 에오플로케 팔루스라고 합니다. 귀여운 녀석. 귀여워. 우리 댕댕님 몇 살이에요? 실수로 이걸 줘버렸네. 우리 댕댕이 미안해요. 이번엔 과일 줄게. 에오플로케팔루스의 특징은 머리와 몸 전체에 갑옷 같은 골판과 골침으로 무장되어 있고 주둥이로 식물을 잘라 먹어요. 우리 귀여운 댕댕이 이번에는 열매 먹자. 에오플로케팔루스의 특징은 머리와 몸 전체에 갑옷 같은 골판과 골침으로 무장되어 있고 주둥이로 식물을 잘라 먹어요. 네가 이반장이냐? 고생 많았지? 술이라도 먹어. 나쁜 일찍놈. 설마 그 안데스 놈? 좋았다, 학교 일진. 트리케라톱스의 특징은 코 위에 짧은 뿔이 하나 있고 이마에 큰 뿔이
두 개 있는데 주로 60명의 공격을 막는 데 사용한다.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? 아버지 얘 니도 니도 아버지 때리는데 얘 예? 나! 학교 1등 또 쓰러졌다. 치워줘? 앉아! 이번 친구는 익룡! 난 익룡이라고 합니다. 고기를 좋아하고 크고 탄탄한 날개로 하늘 멀리 하늘 높이 날 수 있습니다. 말라마야, 너 네가 그렇게 공룡알을 훔쳐가니까 내가 고생을 하잖아. 어? 참교육? 뭐? 치킨? 대신 너의 날개를 찢어줄게. 응? 아니 그 말은 취소. 편집해 주세요. 야, 오늘만은 도와줄게. 저기 네 친구들 있네. 같이 날아가. 익룡의 날개 골격은 속이 비어있지만 내부에는 촘촘한 지지대를 가지고 있어 무척 가볍고도 튼튼합니다.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. 자, 오늘은 공룡 공원을 한번 해봤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